2022년 11월 5일 8시, 저녁 8시 22분입니다. 지금 두 번째 녹화된 거라서 오디오가 안 나와가지고 빨리 그냥 하려고요. 네, 삼성중공업 적자, 대우조선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, 네오이즈, NFT, 자본잠식, 그러나 대한항공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카드 승인 금액 올라갔고요. 이쪽은 이제 단알 쪽이랑 연결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뭐 이거 이렇게 뭐 별 필요 없는 거죠. 뭐 주가에는. 네, 그리고 컴투스가 4%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, 이제 이수만 총괄이랑 뭐 이렇게 될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LG화학 잘 나왔고, 일단 엔솔도 좀 괜찮고요. 그다음에 YG 지금도 뭐 전 사장이긴 할 겁니다. 뭐 이쪽에 이런 게 있었고요. 대한안정, 대한전선이 요걸로 엮였다. 그 네옴시티. 그리고 포스코, 네, MOU 이런 게 나왔고요. 그다음에 르세라핌, 하이브 쪽이죠. 이런 거 빌보드 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세훈이엔 씨 또 이번에 전체 다 해서 한 1800억 정도인가요? 수주 계속 잘 되고 있고요. 한국카본도 이거 포함해서 3개 정도. 이날 나온 것만 아마 1000억 이상 된 것 같아요. 어쨌든 꽤 잘 나왔고, 그리고 대한전선이 이렇게 남아공 쪽 뭐 논의입니다. 별건 아니고요. 11월 2일 날 단주 거래 꽤 긴 시간 동안 했었어요. 그리고 BTS 진에 이어서 솔로 출격. 솔로인데 아마 페럴 윌리엄스랑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같이 하고 따로 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쪽 본행자재, 요게 이제 한국 카본 포함해서 몇 군데죠. 그리고 신재생을 줄이긴 하는데 풍력은 조금 늘어나고 태양열은 좀 줄어든, 네, 그런 건데 어쨌든 줄인다 그래요 요거를. 그리고 요런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소속사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. 그다음에 수성도 네옴시티 요걸로 돼 있고요. 그다음에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테라파워 쪽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투자를 했는데, 이게 해상 원전 원자력, 이게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그거를 우리나라 조선 쪽에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고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이 좁아가지고 테라파워가 그 물론 물은 있어야 되지만 그 바닷가 쪽은 꼭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제 양쪽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검찰 쪽에서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반대 쪽에 또 권도영은 또 니네들이 얘기한 거 다 와라, 내가 비행기값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뭐 티키타카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트위터로 또 반박 기사를 또 반박을 했다고 해요.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,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코인 이런 쪽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, 그리고 사이클럽이 상폐가 됐는데 여기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. 어차피 상폐된 후라서 별 건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전 둘 다 뭐 보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카카오 내용은 이제 다른 거 할 때 여러분들, 어쨌든 이제 STX부터 보겠습니다. 뉴스는 별거 없고요.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썼던 건데, 다른 건 뭐 걱정 없고 부채가 높기 때문에 마린 서비스 쪽에 계속 돈을 지금 채무 보증 해주고 있단 말이죠. 국가 신용장을 마린 서비스 쪽에다가 이라크에 해줘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, 혹시 또 모를 또 돈, 우리나라 지금 뭐 채권 쪽 발행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, 또 뭐 흥국 생명, 그 다음에 DB, 뭐 이쪽도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,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. 이자 낼 게 많을 거 아니에요. 400% 500%대 부채기 때문에. 근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부채를 줄이면서 수익을 더 빨리 뽑아줘야 됩니다. 이걸 안 하려면 유증을 하면 되는데, 일반 유증하면, 자,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유증하면 이번에 실패해요. 안 사주죠. 지금 주가 이렇게 망가뜨려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.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보면 차트는 괜찮아요. 아직까지 이렇게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고, 보통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, 근데 저번처럼 이제 긴 장대 양봉 후에 살짝 요렇게 하는데,
경사는 살짝 좀 완만해지고 있긴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되려면 나중에 살짝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,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. 차트로만 보면 지금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, 그분들 마음일 테니까, 뭐 저희가 뭐알수 없으니까, 네. 분석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.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게, 니켈이 또 계속 지금 3개월로만 봐도, 금요일도 그렇고 좀 올랐거든요. 원자재 쪽 지금 또 미국 쪽에서 이슈 제기하고 있어가지고, 캐나다에서도 지금 중국 쪽그 광물 캐는 거 금지시키고 있고요. 지금 캐나다,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, 어쨌든 뭐 나쁠 건 없는데, 단기 테마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, 올라갈 때 조심하시라. 유중 또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. 네. 매각 되건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삼자배정 유중 크게 들어온다거나 그럼 호재입니다. 어쨌든 부채가 적기 때문에,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 일단 부채를 줄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. 매출도 늘어나야 되고, 네. 매출은 계속 늘것 같아요. 왜냐면 리조트 쪽 올라갈 테고, 그다음에 에어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하지 않을까요? 좀 늘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공업 쪽뭐 특별한 건 없고, 철광석 가격 떨어지는데 이제 조선 후판 가격 이게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빠져주는 게 이쪽은 좋고요. 조선 쪽도 좋고, 근데 또 이제 침체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 또 오르다가 또 빠질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조선 쪽은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주가 지금 두번 나왔고 몇번더 나와줘야 되거든요.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, 뭐 그렇게 되면 이제 4,000원대는 이제 가볍게 뚫을 테고 위로 더 올라갈 텐데, 아마 매출 비중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는 4,000원 이제 뚫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, 이게 한번 이게 크다 보니까, 거래량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,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, 아무튼, 이렇게 돼버렸어요. 원래 지금 4,000원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됐습니다. 다날 같은 경우는 뭐, 아까 말했던 카드값, 뭐, 좀 카드 결제가 좀 많아졌고, 그다음에 단주 거래 꽤 길었고, 썼던 걸로 봐서 뭐좀 뭔가 살짝 띄우려는 느낌도 있고요.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가상화폐 쪽 이쪽을 한번 지금 검찰 쪽에서 법무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페이코인도 좀안 좋을 수도 있겠다. 어쨌든 영향 받으면 김치코인 쪽 빠지면서 반사익 나올 수도 있고, 뭐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400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, 380에서 90잘 되면 400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여기가 잘 터져줘야, 코인이 잘 돼야 다날은 올라갑니다. 그게. 그리고 유니슨, 정부에서 그나마 풍력 쪽은 좀 비중 올린다고 해서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. 2,000원 살짝 위로 올라왔었는데, 이때 좀 모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2,000원 찍었을 때좀 매도를 했으면 다음 주는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. 왜냐면 뭐 증시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바이든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상원에서도 지금 지는 걸로 나오거든요. 3% 밀리게 되면 친환경 쪽 탄력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단기로는 또 올랐다가 거래량 한번 주고 밑으로 한번 쭉쭉 뺄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 또뭐 봐야겠지만, 그나마 다행인 거는 철광석 가격 좀 가격 하락, 이거는 여기서 만들 때 제품 생산 좀 싸게 할수 있으니까, 그런 부분에선 살짝 뭐 호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네옴시티 관련으로 돼서, 지금 얘가 이 가격 이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 넘어섰기 때문에 매수하셨으면 조금 파셔도 되고요. 네옴시티 테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지금 이란 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, 뭐 그렇게 또 제가 봤을 때그 방산 쪽 수출을 그 미국에서 방산 전 세계 1위가 사우디거든요. 그래서 아마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뭐 그게 공격이 실제로 되지만 않는다면 단기로는 크게 갈 수도 있겠다. 거의 남북 경협 느낌으로 가거든요, 지금. 이것저것 다 엮여 가지고 종목마다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. 어쨌든 구리 가격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2,000원까지는 또갈 확률은 높다고 보고 있어요. 이제 뭐 홀딩 중입니다. 네. SM 래프 디자인, 코어로 어디죠? 컴투투에서 4% SM을 매수했기 때문에,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, 어쨌든 매각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,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2,100 이하에서 해서
매각 때 던지는 걸로 팔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포러비스 여기는 이제 그 위메이드 쪽에서 빌 게이츠 그쪽 이제 MS 이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B입니다. 뭐 다른 건 아니고 CB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돈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자도 받고 뭐 괜찮겠죠. 괜히 투자한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카카오 이런데 뭐랄까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플랫폼화를 배틀넷 할 확률이 높다. 스팀이 조금 그런 식이거든요. 이런 걸 가기 위한 방향 아니겠는가. 왜냐하면 클라우드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업도 늘려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플랫폼화에서 이쪽에 입점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습니다. 아직은 뭐 얘기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상상이에요.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GS 리테일 지금 이때는 그냥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. 사서 이 정도면 단기로는 좀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차트로 보면 더 올라가기 좋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약간 수익 실현 일부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 크신 분들은 추매한 거 다 던지는 타이밍이면은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키스트 다시 제자리 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사도 되는 구간. 네, 천천히 대신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. 천천히 왜냐하면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SM 매각도 같이 있죠. 네, 만 원까지 튀기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뭐 이 정도 두 배 정도 되겠네요. 많이 올라가면 14,000원, 17,000원 정도. 뭐 더 가면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. 운 좋으면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YG 플러스 지금 뭐 건강 이상설 뭐 얘기 뭐 외국에서 제기된 건데 소속사에서 문제 없다고 하고 하니까요. 네 어쨌든 저는 샀습니다. 지금 계속 사고 있고 4천 초반대 계속 사고 있고 금요일날도 3,800원대 못 샀고 3,905원에서 3,930원대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. 월요일은 오를 것 같은데 월요일날은 오르면 안 사고 좀 빠지건다거나 할 때 4천 초반 여기서 계속 모아갈 예정이고 조만간 실적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. 그때 튈 겁니다. 튈 거기 때문에 그때 단기로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메인 계좌는 냅두고 서브 계좌 전에 제가 이때쯤 샀던가요? 그 산 거 있는데 그거는 정리할 거예요. 그거 서브 쪽은 정리하고 메인 쪽은 계속 모아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 인콘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일단 1,000원 이 정도? 이 정도 좀 내려오면 사서 1,100원 후반에서 2,200 정도 찍을 때 그냥 정리할 예정입니다.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뭐 국일제지 여기 좀 빠졌는데 갈 것 같거든요. 아무리 그래도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. 갈 것 같아서 여기도 좀 여유 있으면 단타하고 싶고 이쪽을 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. 아시아나항공 빠진 것만큼 다시 올라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잘 나와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. 필요하면 또 유증하지 않을까 싶어요. 노랑풍선 말고 헬라홀딩스 여기 테니스 쪽 요즘 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. 테니스 쪽도 옷도 예쁜 거 많거든요. 테니스 옷 하면 뭐 저도 이제 생각이 잠깐 안 났었는데 이제 지인께서 필라홀딩스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좀 올라갈 확률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노랑풍선 저는 뭐 천천히 그냥 계속 좀씩 사다 보면 아마 어쨌든 매출이 지금 여행 쪽 되고 있잖아요. 여행 하잖아요. 여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. 작년 대비 올라가면 유증하겠지만 내려갈 때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화천은 아직도 작업을 네, 하셔도 상관없다. 잘하시는 분들은. 여기는 이제 부채가 좀 많아서 지금 또 채권 발행 얘기도 있고 아무튼 좀 매수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원전 얘기도 살짝 있는데 이거 이제 하청으로 해서 이제 할 확률도 있습니다. 6월 달에 찾아보니까 6월 달에 한국 왔더라고요. 6월에 깜짝 방문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떴던데 그래서 하청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싸기 때문에 한 번 더 트라이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건 또 기대해 봐도 되겠다. 이렇게 보면 되겠고 IHQ는 500원 아래 내려오면 해볼 만하다.
그리고 세원엔 씨 요즘 실적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요. 지금보다는 한이 정도 때? 이 정도 때 오면 다시 매수하면 될것 같고,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. 자화전자도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반등 나올 확률 높거든요.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. 이거 지금 실적 나오면 그 다음에 한번 좀 봐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에머리치 여기는 계속 빠졌죠. 거의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.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확률은 꽤 있는데, 여기서 밀리면 이제 완전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. 거기서 다시 이제 위아래로 박스권 나올 텐데 일단은 좀 냅두고 있습니다. 제 비중도 적고 EV 수성 EID 쪽 전체적으로 살짝 그 삼형제죠? 살짝 한번 튀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. 그 다음에 EV 수성도 이제 네옴시티 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임주들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위메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MS 쪽. 아마 다른 게임 회사들 지금 일본 쪽, 중국 쪽, 텐센트 쪽 말고 나머지를 한국 쪽을 미국에서 MS에서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게임 쪽 엄청 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런 거. 제가 NC소프트는 뭐더 사고 싶긴 한데 여기도 좀 일단 뭐 여유가 없다 보니. 여기 뭐 괜찮고요. 그다음에 한국카본도 이제 더 올라가긴 할 텐데 10,000원 초반까지 아니면 아예 밑으로 더 내려갈 때 사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. 혹시 모르니까. 그리고 해운 쪽 여기 신저가 찍었고요. 해운 쪽뭐 내년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. 포스코는 호재의 악재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. 대우조선은 19,000 아래면 전 좋다고 보고, 하이브 여기 뭐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일단 이제 군대 가니까 이제 큼직한 것들이 많이 빠질 테고, 제가 봤을 때 RM은 좀잘 나올 확률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좀그 성적이 꼭 성적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주로서는 봐야 되니까. 삼성전자가 10,000원, 60,000원 다시 한번 또 찍어줬고요. 치포 관련해서 미국에서 또 태클 들어와가지고 1년 유예한다 그랬는데 또뭐 멈춰라 뭐 이런 얘기하고, 캐나다에서 실제로 광물도 금지시키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애매해졌어요. 네,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투자 또 돈은 많으니까 하면 올라갈 텐데 뭐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. 네, 어쨌든 뭐 60,000원 정도면 단기로는 많이 올랐다. 윙이푸드는 다른 쪽다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있고요. 중국주들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중국 그나마 조금 봉쇄 푼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, 글쎄요 뭐 지금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도 하고, 근데도 한번 탄력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사실 더 올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네, 좀 많이 아쉽죠. 외국인 지분 늘었네요. 11월 사이 좋은데, 좋은 건데 아무튼 조만간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? 여기도 지금 저기 뭐죠? 그게 풀려야죠. 그내 제로 코로나 이게 풀려야 푸드나무 쪽 하면서 제가 봤을 때몇몇 배가 갈것 같거든요. 풀릴 것 같긴 한데 풀리면은 아마 그쪽 그윙그 푸드나무 쪽 협업 들어가고 2, 3천 원까지 이상도, 6천 원? 이 정도까지도 칠 수도 있고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좀 빠졌는데, 이 정도는 좀 애매하고, 좀더 빠지면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, 유니온 머트리얼도 3천 아래 좀 내려왔다가, 요 정도 3천 원 기준 정도 잡고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는 봤고요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